장소에 대해서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확인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히 여러분, 가이아입니다. 오늘은 조리원을 잘 고르는 방법 플러스 제가 있는 조리원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조리원에 생활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리원의 생활에 적응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됐다. 참고로 저의 조리원은 지금 의정부에 있는 곳이고요, 의정부에 있는 곳으로 고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신마가 가까웠다. 왔다 갔다 할 일이 꽤 있거든요. 일단 저의 조리원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짠,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어요. 여기가 거실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이렇게 파티션이 쳐 있고, 이렇게 화장대가 있고, 이렇게 가면 TV, 그리고 침실, 그리고 씻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기가 이렇게 있고요. 욕실도 있습니다. 저는 조리원에 수건이 없는지 몰랐거든요. 수건을 이렇게 갖다 줬고요. 그리고 이거 맘스 팬티. 궁금했어요. 왜 맘스 팬티를 사람들이 많이 쓸까? 이 오버나이트 생리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작아요. 이 오버나이트 생리대가 제 골반이 정말 많이 벌어져 있구나 싶더라고요. 다리 허벅지랑 이 배랑 이런 데가 껴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수납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맘스 팬티는 오버나이트 라지 사이즈보다 훨씬 커서 가격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프리사이즈 팬티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물티슈가 진짜 필수입니다. 오로도 많이 나오고,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회원부를 꼬매놨잖아요. 그래서 막 빡빡 닦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로 살살 휴지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 필수. 그리고 꼭 가시면은 이 수압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가끔 수압이 좀 약하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있는 조리원도 수압이 조금 약하거든요. 따뜻한 물을 틀었을 때도 잘 나오는지, 수압이 괜찮은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슬리퍼 있잖아요. 전 지금 이거 여기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슬리퍼를 왜 가져가라고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슬리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아깝기도 하고 뭐 슬리퍼 잘 안 신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샀는데, 슬리퍼가 계속 신잖아요. 발에 땀 차고, 그래서 고무로 된 한번 이렇게 쓱 닦아도 되는 고무 재질의 슬리퍼도 있죠. 그런 거를 사가지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을 선택을 할 때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추가를 한 회도 하지 않았거든요. 신바가 이제 일찍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출장 마사지를 받아도 되고, 살도 많이 그렇게 찌지 않고 해가지고 마사지를 막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서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방을 좀 좋은 거를 선택을 했는데, 마사지기가 방에 있어가지고 마사지기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물론 손 마사지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시원해서 의외로 되게 잘 쓰고 있는 마사지기입니다. 바디프렌즈 거예요. 그리고 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좌욕기. 좌욕을 꽤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한 3번, 2, 3번은 꼭 해야 돼서 이거는 병원에서 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리원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 하고, 이 테이블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밥도 먹고, 편집은 제가 앉아서 거의 생활을 못해요. 골반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배에다가 이걸 올려놓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원에서 뭘 내가 제일 많이 할지에 따라서 금액 배분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거의 일 안 할 거다 하면은 뭐 이런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랑 촬영이랑 뭐 그런 거를 많이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그리고 텀블러 필수입니다. 뭐 텀블러 씻는 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수. 그리고 짠! 짱대에서 중요한 거는 요 방석. 여러분, 이게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이 회원부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저는 조리원에서 주셨거든요. 근데 안 주시는 조리원도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조리원에서 받아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예쁜별이 사진. 태어났을 때 교수님이 인화해가지고 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듀라칸 이지에그 아기요. 이건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고, 이거는 따로 받은 건데, 얘가 성분이 차전자피래요. 자연분만은 회원부 절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딱하면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품을 좀 잘 먹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아기오가 제일 좋았고요. 듀라칸 이지도 화장실을 가긴 하는데 배에 가스가 차고 좀 부글부글한 게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짠, 요거 더블아트 거 베이비 로션인데, 이거는 여기 조리원에서 주신 거거든요. 조리원에 있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가슴 마사지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이 조리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예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유익해요.
그리고 이거 봐. 이런 샘플들, 클렌저, 오일 이런 것들을 샘플들 많이 주십니다. 이 샘플들이 좋은 게 뭐냐, 이걸 써보고 아기가 잘 맞는다 싶으면 이 브랜드를 사면 되거든요. 아기들은 안 맞는 브랜드들도 꽤 많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쓸 수 있게 이거 엄청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가져온 패드는 로우캐스트, 각질 제거랑 쓸 수 있게. 그리고 짜잔, 저희 침실에서 꿀템 바로 이겁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사줄이 없다, 뭐 얘기나 또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 제가 예전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현지 친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진짜로 몸이 달라요. 근질이 달라요, 진짜. 제 친구 중에 흑인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엉덩이가 진짜로 등에 달려있어요, 정말로. 걔는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안 한대요. 타고난 근질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절들을 보호하는 게 뭐다? 근육이다.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양인들보다 훨씬 근육이 많고 근질이 좋기 때문에 이 관절이 저희보다 많이 안 아픈 것 같아요. 저 진짜 잠깐 앉아서 수유만 했는데도 골반이 아작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느껴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반집도 하고 이것저것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목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미칠 것 같이 너무 아파요. 앉아있는 자세가 최악이라고 해서 차라리 서있거나 누워있는 거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샀는데 얘가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앉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돌려서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수유할 때는 이렇게 서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추천. 얘는 진짜 추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센스. 이 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센스가 있어요. 유축기가 여기 있으니까 유축을 여기서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옷을 이렇게 반 벗고 유축을 하는데 식사랑 간식이랑 방으로 가져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벗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들어오셔도 문이 저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센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축기거든요. 조립원에서 유축기 자기는 진짜 좋은 거 쓴다,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유축기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좋은 게 있으면 좋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 유축기를 하루에 4-5번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축기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같아. 이거 두 개는 수유패드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수유패드가 뭐냐 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약간 팬티라이너 같은 겁니다. 모유수유를 하거나 유축을 하다 보면 우유가 시간에 맞춰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살짝씩 흐를 때가 있어요. 이런 얘가 이렇게 우는 광경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팬티라이너처럼 좀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가. 그래서 여기 뒤에가 양면 스티커로 돼 있어서 진짜 팬티라이너랑 똑같아요. 속옷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림인데 유축을 하다 보니까 꼭지스가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쓰던 건데 포포크림 아세요? 포포크림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제형인데 약간 바세린 같은 느낌? 이거를 꼭지스에 바르고 수유를 해도 된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양제하고 마스크팩. 마스크팩도 잘 때 시간이 꽤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차들을 생각보다 꽤 많이 먹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저기에도 또 조금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파는 이 펌킨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홍차나 이런 카페인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유를 해도 먹어도 된대요. 한 커피 두 잔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숙아는 어쩔지 모른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뽕별이가 지금 미숙아니까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커피를 한 모금 정도? 수유 끝나고 나서 한 모금 정도? 이렇게 도둑커피처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수기는 그냥 시원한 물도 안 나오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정수만 나와요. 그래서 차 마시거나 시원한 거 먹고 싶을 때는 나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거 병원에서 왕필수, 진짜 드라이 샴푸 진짜 왕필수입니다. 꼬질꼬질하게 나가고 싶지 않으시면 병원이긴 한데 좀 약간 체력이 돌아오니까 머리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한 이틀 썼나? 저는 자연분만 했으니까 한 이틀 썼나 그랬는데 꿀템입니다, 꿀템.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리프레 폼 클렌징, 세정력이 끝내주기 때문에. 방은 이렇게 소개가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게 밖에 나가면 거실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거실에서 이제 요가도 하고 공용 공간 어떤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또 파라핀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파라핀을 왜 하지 싶었는데 제가 관절이 아파 보니까 여러분 파라핀 너무 좋아요. 시원해, 뭔가 따뜻하고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쓸까 했는데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확인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조리원 생활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